거시기. 지가요, 그 모병반에 잡혀간 거 알았나요? 알았지. 그날 저 영철이 그 사람이 쪽지 꽂힌 모자 가져왔대 뭐. 그럼. 그 길로 끌려가서 총쏘는 법 한낮을 배우고 그 길로 전선으로 나갔구만요. 낙동강 쪽으로 정신없이 밀려가면서 죽고에 참 숱하게 남겼어요. 아유, 근데 그 다리 부상은 어쩌다가? 발공사 전투에서 당했슈. 수류탄을 맞은 모양인데요. 아, 뭐 어쩌던지 잘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정신이 들어보니까 후방에는 뭐 육군 병원이 돼요. 이쪽 다리에 머리, 가슴, 파편이 막 수없이 박힌 모양이래요. 이상해. 근데요. 아니 내가 깨어나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네요. 아니 그게 뭔 소리야? 내가 누군지 모르다니. 아 뭐 기억 상실증인지 뭔지 뭐 그런 거래요. 어? 아 내가 누군지 내가 이름도 뭔지도 모르는데. 아, 집으로 알겠슈. 저 자식으로 알아요.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. 아이고 세상에. 저런... 희한한 게 다 있지. 아이고. 아이고. 세상에. 아이고. 저기. 그래서. 한 1년 정도나 비용원에서 그렇게 지냈죠. 응? 그럼 그 기억은 어떻게 다시 찾았어? 그게 또 웃겨요. 어느 날 멍청이 누워있는데요. 아 문득 웬 계집아이 얼굴이 눈앞에 떠올라서 아른거리더라고요. 그 후로도 걸핏하면 눈앞에 나타나는데요.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기도 하고. 아 그러다 어느 날 아 몽실의 이름이 아, 번뜩 떠오르다고요. 저거봐. 어메, 저 몽실이가 거기까지 아버지를 따라갔구먼요. 아이고, 세상에. 무려 그게 그렇게 아버지 그냥 애타게 기다렸었더니 그냥 그 마음에 아버지 정신을 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오게 옮겨. 맞아요. 그려 저기 몽실 아버지 그 끌려가고 나서 저 북촌댁에 애 낳았잖아, 지지벨. 그래요. 걔 이름이 난남이구먼요. 그럼 저 아이 엄만 세상 떴어. 응? 저 애 낳고서는 그냥 조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 후로 그냥 그대로. 참, 중국이 정식이네요. 그것들 어찌 됐어요? 왜들 그래요? 몰라. 죽었는지 살았는지. 우리도 난리통에 밀양댁이 그것들 찾아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그때서야 알았어. 청산옥 주인이 폭격으로 죽었디야. 밀양댁이 그 소문 듣고서는 쫓아가서 수소문 해보니까는 종국이 종식이는 철길 따라서 저기 뭐 사각마을로 간다면서 그냥 없어졌다고 하더랴. 그 뒤부터 그냥 종무 소식이야. 물. 아니, 아니, 됐어. 됐어. 그 인간이랑 나랑은 전생에 원수끼리 만난 모양이에요. 이럴 수가 없네요. 이럴 수가.
미량댁 원망하지 말어. 미량댁도 그것들 때문에 실성했단 말이오.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요. 아이고, 내 정신 돌아오길 소원했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길 빌었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야. 아이고, 진정해요. 진정이요. 몽실이 왔나비요. 어? 몽실아. 몽실아. 아버지. 몽실아. 아버지. 가서 어디 보자. 무슨 일 때문에 돌아온 게 어디야? 새언니가 난 딸이구먼요. 이름이 난남이어요. 아버지 현이? 난남이어요 현. 아버지 난남이 좀 안아줘요. 아버지 난남이 좀 안아줘요 현. 아이고 났어. 왜 왔어? 우리 사람 실성 깃다는 거 듣고 왔지? 아니요. 아니긴 뭐가 아니요? 듣고 왔다고 생각해도 좋아요. 그렇지만 성님 위해서 살림살이 돕는데 뭔 잘못이어요? 지가 생판 남은 아니잖아요.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마음 안 쓰기로 했어요. 지가 성님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울 거구만요. 열심히 살림살이 해줄 거구만요. 억울해요. 한때 술집에 있었다고 해서 남들이 날 좋지 않게 보는 줄도 알아요.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주사 어른한테만큼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구만요. 믿어달란 말 아니에요. 지켜보기만 해주세요. 헛고생 마. 우리 언니랑 변중이 척척 맞는데 여자 데리고 사는 건 우리 언니가 아니라 나요. 내 머릿속에선 옥창이란 이름 지워진 지 벌써 오래됐어. 야, 심천호에 가 있어. 요 며칠 우리 집에 와서 욕본 거 섭섭찮게 해줄게. 나 좀 봐요.
김주사 오른 그늘에서 살고 싶어 왔구만요. 거두어 주세요. 나 지금 그런 소리에 넘어갈 한간 놈 아뇨. 집사람 병 고쳐줄 상관밖에 없는 놈이요. 지도 도울 수 없을까요? 아 글쎄 나가주는 게 도와주는겨. 좋아요. 그럼 어머님한테 인사나 올리고 갈래요. 왜려? 그저 못 가겠다는 소리 아니었어? 우리 어머니한테는 내가 잘 여쭙겨. 짐이나 챙겨서 나갈래요? 아 그건 저 돈 보내주면서 다 챙겨서 보내줄게요. 자 어여 저 이대로 가 이대로. 응? 어 저 박서방. 예. 저 이 사람 간디야. 심초로까지 잘 좀 바라다 줘. 정말 이렇게 방전하게 대하실 거예요? 아 뭐야 어여 좀 바라다 줘. 어이 가요. 영덕이 작은 애미 못 봤어? 못 봤는데요? 이럴 수가 없구먼. 집에서 기르던 개가 나가 산 줄라도 궁금해서 찾을 겨. 정말 이럴 수가 없구먼. 나 좀 보자. 그 애 네가 내보냈지? 예? 아니요. 아니긴 뭐가 아니여? 그 애가 뭔 줄 알아? 업이여 업. 이 집안 잘 되려고 들어온 업이란 말이여.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도 유분수지. 이 집석 망하나 안 망하나 두고 봐라 두고 봐. 아이고, 엄니도 참.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래. 아 뭐냐. 어여 데려와. 저 정말 몰라요. 몰라? 예.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. 집안 망하는 걸 구경하느니 난 이대로 굶어 죽을 뛰어. 어머니 저 이 문 좀 열어주세요. 진지 드세요. 언니 이 진지 다 식어요. 문 좀 제발 열어보세요. 데려와. 어여 데려와. 데려오기 전에는 난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게요. 아이고 언니 제발 이 문 좀 열어봐요. 잔소리 말고 어여 데려와. 안 데려와 봐라 내가 밥을 먹나. 아이 언니. 아 듣기 싫어. 나 이대로 굶어 죽어봐라. 효자 났다고 소문 날게요 소문. 엄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. 정 이러시면 할 수 없어요. 이거 부식으로 해도 들어갈래요.
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. 문은 박살을 낼 수 있어도 굳게 닫힌 내 입은 모절 껴 어림없어. 아이고 따지 마요. 아이고 그 사람 데려와요. 뭘 참 잡고 있어. 아이고 어디 간 줄 알고 데려오란 말이야. 엄니 이 사람이 내보냈구만요. 데려오라고 하세요. 데려와요. 이게 날 위주는 거 아니라고요. 뭐야? 서방 꼬드겨서 내쫓게 해놓고서는 어여 데려와요? 너 요면 당해봐라. 영득이 아버지. 몽실이한테서 편지가 왔네요. 예? 아니 그 제 아버지가 돌아왔대요. 일찍 땡겨오시네요. 저 별일 없어요? 예. 저 진지 드셔야지요. 저 저녁 차리지 말아요. 생각 없어요. 나 웃는 거 보니 참 용하네. 아 좋은 소식 올 줄 어떻게 알았어? 응? 저 몽실이한테서 편지요. 저 아버지 왔대야. 정만섭이 어때요? 정만섭이 온 거 보니까 쫑국이 쫑식이도 아직 희망 없는 거 아니겠지? 임자 병군 치는 것도 희망 없는 거 아니겠지? 그러니까 희망 가져. 좋아, 희망 가는다 그거지? 그래요. 새엄니 가슴병 앓은 거 모르죠? 나만 알아요. 약도 없는 병이래요. 아버지 하시면 힘 빠진다면서 아무 말 말래서 비밀 지켰구먼요. 참, 새엄니 이름도 알아요. 난남이 외할아버지 이름도 알고 서 외갓집이 어딘지도 알아요. 궁금하죠? 가르쳐드려요? 이미 죽은 사람 그런 거 저런 거 알아서 뭐라겠냐. 그래도 난남 외갓집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알면 뭐랴. 서울엔 지금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걸. 언젠가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. 아 언젠간 들어가게 되겠지. 그렇다고 내가 이 몸 갖고 찾아다니란 말이여? 못해요. 아버지 새엄니는 약도 없는 가슴병을 앓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구먼요. 난남을 가지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구먼요. 아버지, 아버지도 희망을 가져봐요. 아버지한테는 술은 독약이나 마찬가지라면서요. 희망을 가지면 술부터 안 마시게 될 거구먼요. 희망? 너는 희망 있냐? 그럼요. 아, 애비가 보기엔 네 처지도 막막한데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이오? 아버지도 참 나한테 희망이 없었어 봐요. 아무도 없는데 난남이랑 둘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. 희망이 날 아직껏 사라졌구먼요. 그러니까 아버지도 희망을 가져와요.
나도 사무장 됐을 땐 꿈이 있었구먼. 종국이 종식이 틀에다가 같이 살고 약골인 니엠이 병 고쳐줘서 오손도손 사는 거 말이야. 너 여학교 보내주고 종국이 종식이 농업학교 끝마쳐준 꿈 말이야. 그게 헛된 꿈을 아니었는데 해비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. 이놈의 세상! 이놈의!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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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요? 아버지! 아버지! 저기 오네요, 몽실이. 빨래하러 오냐? 네. 몽실아, 이리 줘. 빨래 내가 해줄게. 괜찮아요. 아버지 오셔요. 아버지가 와서 좋으냐? 그럼요. 오랜만에 아버지 수발 들더니 몽실이가 신명이 나나비야. 몽실아! 편지 왔다. 편지요? 응. 아니, 어디서 온 거야? 빨리 펴. 뭔 편지요? 명득이 작은 언니가 들어왔대요. 나 나갔다 올게요. 장날이요. 심심해도 참어. 응? 알았어. 문제 없다 이거지? 미안이야. 문 걸게요. 열쇠 주고 가세요. 온종일 방 안에서 갇혀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. 지가 자주 바람 쐬드릴게요. 아, 실상한 게 뭘 알아. 할 일 없어 바람 씌워주냐. 아이고, 어머니. 열쇠 주세요. 염려 말고 댕겨 오세요. 뭘 몰라 몰라. 어때요 성님? 시원하지요? 저쪽에 좀 앉을까요? 영순아, 엄니야, 엄니 병 어여 나으세요, 야.
엄니 정신 어디 갔어요? 어여 돌아와요 야. 엄니 야. 미친년 야. 뭐야? 지금 뭐라고 했어?